하나님이 빠진 기준과 조건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청년 때의 열심은 사라지고 저는 철저히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관계적으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의 시선은 자녀에게로 향했습니다. 반듯한 아이, 재능이 많은 아이, 예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애쓰며 더욱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14일 사고가 있던 그날도 새학기 분주하고 일정이 많았던 하루지만 피곤해하는 소윤이에게 참을 수 있다고 다그치며 할 일을 다 끝내고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놀란 마음에 119를 불렀고 괴로워하는 딸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의식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정말 목 놓아 울면서 아이 초등부 전도사님께 전화드려 기도를 요청드렸습니다. 교구 목사님께 연락이 가고 전체 교역자, 교구 식구, 차세대 교사, 중보 기도팀까지 소윤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들려온 소식은 소윤이가 밤새 추가 경련도 없었고 호흡도 편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태어나요. 지금 옆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네. 이번 소윤이 과정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부끄럽지만 생축 방관자가 바로 저였거든요. 매년 태신자 명단에 적는 것으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꼭 초대하겠습니다.